내일장 추억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번 달 내내 변동성이라는 말을 정말 좀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장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또 6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지 다음 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5월장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뭐 마감을 하루 앞두고 네. 사실 3,190선을 돌파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네. 사실 굉장히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5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시장만 놓고 보면은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도 심했고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시장이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등락이 나타나는 굉장히 이런 시장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방향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월 중에 뭐 한 차례 3,240을 넘어가는 종가 기준 고점을 찍기도 했었지만은 또 저점은 한 3,100선에서 나타나니까 결국 3,100에서 한 3,200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담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좀 부재한 시장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또 하나의 이제 5월장을 움직인 변수는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번 5월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작년 3월 이후에 두 번째로 많았어요. 네. 사실 작년 3월이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작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의 매도를 촉발시키는 이러한 또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월 말로 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네. 월 말로 가면서 이제 이런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감소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6월장에서는 상당히 좀 외국인이 이제 뭐 당장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매도가 줄어들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놓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당분간 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박스권에서 뭐 바로 뚫고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오늘 뭐 일단 3,200선에 근접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겠고 계속해서 시장을 어떤 둘러싼 변수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변곡점은 6월 중순에 FOMC가 되지 않겠는가, 미 연준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힌트가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오늘 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리고 소비주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주로 조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다시 경기 민감주가 좀 반등을 했어요. 네. 결국 이러한 어떤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내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종목 장세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이고 또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5월 달에 많이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6월 연준 이때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방향성이 아직도 부재한 모습인데 예상 밴드를 좀 제시해 주실까요? 뭐 제가 계속해서 최근 한 2, 3주 동안 3,100에 3,200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3,100에서 3,230 정도. 왜냐하면 오늘이 3,1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그 상단을 높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뭐 고점을 뚫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3,100에서 3,230 상단에 살짝 더 높여주셨고요. 자, 일단 오늘 밤에 또 연준이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을 또 발표하고 이제 계속해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지표들을 열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뭐 오늘 밤에 PC는 뭐 지금 시장에서 워낙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1일 날 이제 우리나라의 5월 수입이 발표가 되는데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작년 5월이 굉장히 수출이 안 좋았어요. 네. 코로나19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단순히 증가율을 보는 것보다는 수출 금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일평균 수출액이 한 21억 달러 규모 이 정도를 상회한다면은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31일 날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와 PMI가 발표가 됩니다. 뭐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정적인 어떤 지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1일 날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예상치가 61.0이고요. 이전치는 60.7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양호한 어떤 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 결국 이제 하반기 경제 이제 활동의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등이 없고 결국 이제 경제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지수들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일 날 5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고 5월 실업률도 발표가 되는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지난달에 조금 이제 그 약간 줄어들었었죠. 네. 28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이번 달에는 다시 62만 명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뭐 중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레저라든가 관광 같은 이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었던 이런 서비스업 부분이 고용 회복 수준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부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수출이, 수출 금액 좀 잘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해외 지표도 어떤 걸 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미국의 지금 경기 회복을 감안하면 당연히 좀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중에서 좀 세부 지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제조업체가 이제 원재료를 배송받는 시간과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공급 배송 지수하고 지불 가격 지수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네.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원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 병목의 해소라든가 원가 부담 완화의 시그널이 이런 지수들이 하락을 할 것이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그 세부 지수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그 세부 지수들에 이번에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6월 1일로 예정이 된 OPEC 플러스 회의입니다. 사실 OPEC 플러스 회의가 4월 회의에서는 5월에서 7월 중에 약 200만 배럴의 원유 증산을 결정한 바가 있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 증산 규모가 늘어날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연 호응을 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런 그 원유의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역시 이런 그 OPEC 플러스 회의가 중요한 이런 그 증산 결정에서 중요한 그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는 공급 배송 지수와 지불 가격 지수 이 세부 지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유가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장님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